이번 시간에는 웹스퀘어 스튜디오의 스니핏 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니핏 뷰는 2013년 5월 31일 스튜디오부터 추가가 된 기능으로 먼저 스니핏 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스니핏 기능은 UI 중에 자주 사용하거나 스타일이 정의된 컴포넌트 또는 컴포넌트의 묶음을 별도로 관리하는 곳입니다. 사용자 컴포넌트 개념과는 약간 다르고요. 순수 UI의 XML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보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니핏은 임포트 익스포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미리 등록해 놓으면 여러 사람이 함께 쓸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자, 이번 시간에 진행되는 내용은 이미 잘 작성이 된 페이지나 또는 템플릿 화면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해당 화면에서 자주 쓰이는 또는 내가 쓰고자 하는 부분을 스니핏에 등록을 하고 등록된 스니핏을 이용해서 회원가입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스니핏 뷰를 활용하는 방법은 지금 소개하고 있는 방법 이외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해당 내용들도 차후에 조금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보이시는 것처럼 스튜디오 안쪽에 이미의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제 보이신 요 테스트 프로젝트 안쪽에 템플릿이라고 하는 이제 폴더 밑에 보시면은 미리 작성이 된 화면이 하나 보이시게 될 거고요. 해당 화면에 등록되어 있는 컴포넌트 묶음들을 스니핏에 등록을 해서 별도의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해당 페이지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프리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URL을 복사를 해서 제가 브라우저에 조금 더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일반 입력하는 화면에 대한 이제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안에 보시면은 텍스트 박스, 일반 텍스트를 입력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인풋이나 라디오 체크 박스, 셀렉트 박스, 여러 가지 종류 타입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떼어다가 등록을 한번 먼저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스튜디오로 넘어와서 디자인 뷰로 넘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화면을 조금 더 크게 보기 위해서 하단에 있는 요 뷰어는 살짝 축소를 시켜 놓도록 할게요. 자, 스니핏 뷰는 좌측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트 뷰 옆에 이렇게 스니핏 뷰가 보이게 될 거고요. 혹시 해당 뷰어가 보이지 않는 분들은 윈도우 메뉴 밑에 있는 쇼뷰 쪽을 통해서 해당 스니핏 뷰를 꺼내서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면에서 일단은 상단에 보이는 여기 타이틀 부분도 스니핏으로 등록을 할 건데, 우선은 이제 이쪽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컴포넌트 뷰랑 같이 연계를 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해당 화면들 아마 이제 복잡하게 구성이 된 화면들을 보면 그룹이라고 해서 별도의 컴포넌트들을 그룹 안쪽에다 다 모아놨기 때문에 내가 단일 컴포넌트만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상위 컴포넌트까지 선택을 했는지 조금 더 식별이 빠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 뷰어를 보면은 여기 텍스트 박스가 아니라 그 상위에 있는 그룹까지 잡아서 스니핏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니핏 등록 방법은 컴포넌트 뷰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스니핏 추가하셔도 되고요. 디자인 뷰에서도 스니핏 추가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스니핏 창에 보시면 스니핏 네임이 있네요. 그래서 타입 01에 서브 타이틀 01이라는 이름으로 주도록 할 거고, 여기 하단의 부분은 내가 나중에 조금 더 구분하기 쉽게 텍스트를 넣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하면은 이쪽 하단에 스니핏이 등록이 된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다음으로 이쪽에 있는 텍스트 박스, 이제 앞쪽에 타이틀이 있고, 이제 우측에 일반 텍스트를 디스플레이하는 이 폼도 하나의 로우를 갖다가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컴포넌트 뷰에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특정 컴포넌트를 선택을 하시고 F2
키를 눌러주시면 상위 컴포넌트 선택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우측에 있는 컴포넌트 뷰를 한번 다시 보세요. 보시면 그룹 49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디자인 뷰에서 F2키를 눌러주면 그룹 50이 선택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스니핏 추가 라고 넣고 이쪽은 뭐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인풋 부분도 마찬가지로 상위에 있는 것까지 잡아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스니핏 추가 네임을 마찬가지로 여기 라디오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니핏 추가 우측에 있는 프로퍼티 뷰는 지금 사용을 안 할 거니까 이것도 일단 최소화를 해놓고 이렇게 넣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디자인 뷰에서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하위에 있는 녀석들이 선택이 되니까 바로 컴포넌트 뷰에서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니핏 추가해서 이렇게 쭉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 그룹을 한번 보시면 실제로 이 녀석들이 한 로우예요. 그죠? 한 로우인데 사이즈에 따라서 밑으로 이제 떨어지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두 줄짜리도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이제 두 줄이라기보다 두 개 이제 컬럼이 있는 이런 형태로 넣어주시고 밑에 보면은 여기 연락처 부분도 많이 쓰겠네요. 그래서 연락처 부분하고 밑에 우편물 수령지까지만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편물 수령지도 스니핏 추가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좌측에 보이시면은 뭐 몇몇 타입들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잠시 후에 UI를 구성을 할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분 부분별로 그룹을 잡아서 안쪽으로 배치를 해주시는 게 뭐 디자인을 먹인다던가 아니면 레이아웃을 나중에 바꾼다던가 할 때도 좀 편리하게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적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파일에는 이런 그룹을 잘 이용을 해서 영역을 좀 나눠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웹스퀘어 XML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미 파일명으로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 화면에 대한 이미지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상단에 뭐 간단한 정보하고 밑에 이렇게 그룹, 두 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는 화면을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겉에 큰 테두리에 이제 전체적인 그룹을 하나 쌓을 건데, 그거는 제일 마지막에 감싸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블럭별로 해서 일단 나눠 놓고 작업을 할 건데요. 상단에 있는 잠깐 이미지를 보시면, 상단에 있는 여기 회원가입 부분은 아까 우리가 스니핏에 등록해 놓은 그 그룹 그대로 가져다 쓸 거고 이제 하단에 이렇게 블럭을 잡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는 상단에 있던 거 그대로 가져다 쓰고 밑에 블럭을 다시 잡아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등록했던 스니핀 목록을 이렇게 열어서 타입 01 언더바 서브 타이틀이라고 있죠? 이 녀석 선택해서 화면에 클릭해서 놓겠습니다. 이제 근데 지금 보시면은 모양이 다르죠? 우리가 아까 봤던 모양하고. 이유는 안쪽에 이런 컴포넌트들이 다 클래스 파일로, 클래스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화면에서 요 CSS 파일이 링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링크되어 있는 부분을 복사해서 새로 만든 페이지 상단에 붙여넣기를 하고, 디자인 뷰를 보면은 동일한 모양으로 나왔죠. 자, 그래서 이쪽에 있는 텍스트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이 부분이 회원가입이었나요? 네,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 중앙에 우리 블럭을 잡기로 했었죠. 그래서 우리 컴포넌트 중에 그룹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블럭을 하나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지금 포지션이 앱솔루트로 되어 있는데 다 릴러티브로 해서 잡을게요. 그래서 레프트하고 탑 지워주고 위스 값을 안 주면 화면에 가득 찬 div가 하나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 녀석도 스니핏에 하나 등록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스니핏 추가. 이렇게 그냥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임의에 지금 높이를 먼저 줬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다가 컴포넌트들을 쭉 배치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줄짜리씩 배치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니까 인풋박스가 있는 로우네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등록했던 녀석 중에 이 녀석을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생성이 되죠. 여기는 아이디였었나요? 자, 아이디하고 우측에 버튼 하나랑 최대 10글자입니다 라고 있네요. 요건 있고, 이제 이 옆에 버튼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추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것도 최근에 이제 추가가 된 기능 중에 하나가 팔레트 뷰에서 컴포넌트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트리거를 하나 그릴 거는 이렇게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쭉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우측에 있는 컴포넌트 뷰에 배치를 시키면 저기 트리거가 생겼죠. 그래서 요 녀석의 이제 스타일은 기존에 있는 이렇게 제가 프로퍼티 뷰도 이렇게 좀 키워놓을게요. 기존에 정의된 CSS 중에서 디폴트 스타일 01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해당 소스를 제가 따로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 소스를 한번 보시고 미리 정의해 놓은 그 CSS를 클래스를 이쪽에다가 같이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벌적 중복 확인 되어 있고 이 녀석의 사이즈를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X는 120픽셀 정도, 그리고 플롯을 레프트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를 잠깐 하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디자인 뷰에서 간혹 이렇게 정상적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파일을 닫았다가 다시 한번 열어주시면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간혹 생기는 현상이라서 뭐 요 내용은 따로 이제 뭐 연구소에 전달은 하겠지만 일단은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요는 같은 패턴이네요. 그죠? 그래서 기존에 했던 스니핏에서 인풋을 선택을 해서 넣고 그 다음이 패스워드였었죠. 그래서 패스워드는
두 줄짜리인데 우리가 아까 인풋 컬럼 두 개짜리 있었죠. 등록을 하고 여기는 자, 근데 뒤에 컴포넌트가 일반 인풋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저희 웹스퀘어가 제공하고 있는 시크릿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이 인풋 쪽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인풋에 있는 CSS를 복사를 해서 시크릿 컴포넌트에 주고 이 인풋은 삭제. 여기 보시면 단축키로 딜리트 키도 되는 거 보이시죠? 삭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비밀번호 확인이었나요?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디자인 뷰에서 이렇게 텍스트가 작아서 선택이 안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포넌트 뷰에서 선택을 해서 지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녀석을 복사를 한 다음에 복사, 그다음에 특정 컴포넌트 위치 뒤에다가 뒤에 붙여넣기. 뒤에 붙여져 있고 요 녀석을 삭제, 딜리트 키 눌러주면 요렇게까지 구성이 됐네요. 그리고 다음 연락처. 우리가 아까 폰이라고 하나 등록해 놓은 거 있었죠? 여기 선택을 해서 넣어주고 뒤에 있는 녀석을 지워주면 되겠네요. 다음에 이메일입니다. 이메일은 우리가 인풋 등록했던 걸 가지고 응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인풋박스 선택을 하고 뒤에 있는 건 지워주고 컨트롤 Z 여기가 테스트가 셋이었었죠? 이 녀석의 사이즈도 좀 줄여줄게요. 120픽셀 정도. 그래서 이 녀석도 여기서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그래서 뒤에 붙여넣기 생성이 됐고요. 셀렉트 박스도 검색이 되어 있네요. 선택을 해서 지금 보면은 이 녀석이 뒤로 가야 되는데 위로 갔었죠? 그럴 때는 그냥 잘라내기 한 다음에 컴포넌트 뒤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의 그 셀렉트 박스에 스타일이 없으면 포지션이 스태틱으로 잡히죠? 근데 웹스퀘어 컴포넌트 중에 스태틱이 지원이 안 되는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컴포넌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지금 뭐 위스나 하이트 자체도 없기 때문에 지금 셀렉션이 안 되는데 상단에 있는 우리가 디폴트 스타일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셀렉트 박스에도 스타일을 미리 정해놓은 인풋이 아니라 스타일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 블럭이 됐어요. 그러면 요 밖에 이제 감싸고 있는 요 녀석의 높이 값을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위아래 라인이 있었죠? 그래서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이 화면을 잠깐 열어서 보시면은 겉에 테두리에 라인 주는 것도 클래스가 미리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클래스를 복사만 해다가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의 클래스를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돼요.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쉽게 상단에 있는 블럭이 다 작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라인, 마찬가지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단에 서브타이틀이 있었던 부분을 복사를 해서 복사하고 이 뒤에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여기는 텍스트를 추가 정보였나요?
보도록 하고, 지금 보시면은 이 안쪽에 있는 텍스트 박스에 폰트 사이즈를 좀 줄여볼게요. 작게, 그리고 텍스트 인덴트를 들여쓰기를 약간 이 정도 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존에 있던 녀석을 갖다가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아까 그 디폴트로 그려놨던 그룹이 하나 있었죠? 등록해 놓은 거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라디오예요. 라디오를 선택을 해서 하나, 바꿔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신, 비수신으로 나의 저장이 안 됐네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아까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위아래 라인, 기존에 있었던 클래스를 복사를 해서 상단에 있는 곳에다가 적용을 하고 높이를 지워줍니다. 자, 프리뷰를 해서 브라우저에서 딱 띄어서 한번 보면, 자, 얼추 비슷하게 됐죠? 그래서 위에 보면은 여기 중간에 마진, 높이 같은 거, 좀 여백 같은 걸 줘야겠네요. 다시 디자인뷰 와서 이 타이틀 상단에 있는 그룹에다가 이 정도 주고, 브라우저에서 대략 뭐이 정도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체 그룹을 한번 그룹으로 감싸기 적용을 하고, 눈속에 하이트를 지워주고, 릴러티브를 주도록 할 거고요. 안쪽에 패딩을 이용해서 주시면은 거의 동일하죠? 뭐 몇몇 텍스트가 좀 빠지긴 했지만, 이런 형태로 해서 간단하게 쉽게 화면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